예, 중앙동, 죽도동, 양학동 지역구를 둔 안병국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광덕 시장님과 비롯한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 또 물난리를 겪은 모든 피해자 또한 시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해월 최시영 선생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과 필요성 관광 자원화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은 경주에서 태어나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15세 때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마봉리 친척 집으로 이주해와 19세 때 흥해 원고에는 남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잘못 기록이 있습니다. 매산리에 사는 손 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동학의 초대 교주이신 최재우 선생이 동학을 포교하기 위한 이후에 그 문화의 가르침을 받았고 경상도 각지 순회를 하면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왔습니다. 동학의 도통을 이어받으신 후에 위정자로부터 탄압을 받고 위축되어 가던 동학의 재건에 힘을 써왔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은 동학의 제2대 교주이신 최재우 선생, 2대 교주이신 최시영 선생의 노력 덕분에 봉건적 압제와 착취, 그리고 제국주의 세력의 정치적 경제적 침략에 시달리던 농민들의 투쟁 과정을 결집하여 전국적인 혁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최시영 선생은 전국을 누비며 동학을 교단 정비를 하고 만민평등 사상을 전파하여 동학 농민의 토대로 만든 역사적 인물입니다. 일제강점기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스승이자 근대 애국지사였고 한국근대사에 관련한 역사적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 여주시 해월 최시영 선생의 묘가 작년에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동학의 정신을 민중의 삶 속에 구현하며 동학을 평민의 철학자이자 민중의 종교로 또한 생명과 평화의 사상으로 정립시킨 해월 최시영 선생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해월 최시영 선생을 포항의 역사적 인물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인물로 부각해야 될 때입니다.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끈 철강 생산의 뜨거운 샘물이 솟구쳐 나온 출발점이 또한 포항이고 국내 연구중심대학의 첫 항생지인 역시 포항입니다.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북방교역의 첫 고동소리가 포항에서 울렸습니다. 포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우리가 평소 보고 느끼는 것 이상으로 가치가 큽니다. 이러한 가치를 포항의 테두리 내에 가둬둘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면서 이러한 노력으로 해월 최시영 선생의 역사관 또는 역사관광 지원화를 그 단초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은 동학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관광지이며 신광면, 마봉리, 또한 기일리 그쪽에 있는 금등골, 또 흥해, 남송은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관광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에서 해월 최시영 선생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강연회 및 심포지엄 개최, 기념관 건립 등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최시영 선생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누구나 역사적 문화적 가치 정보와 시설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관광 자원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인물 관광 경우 인물에 대한 긍정적 감정 수준이 높을수록 재방문의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관광사업을 무한한 부가가치를 잠재를 가지고 있고 포항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이고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성공적인 관광사업 자원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민과 관이 한마음으로 뭉쳐 기획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선제적 적극적 홍보 전략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최시영 선생은 동학의 정신을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아니라 같은 처지의 많은 백성들의
고통을 들고 다른 세상에 대한 상상과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로 성화시킨 분입니다. 최시영 선생의 관광자원은 단순히 역사적 인물의 복원 차원이 아니라 그 정신과 철학을 복원하고 오늘날 가장 필요한 삶의 정신, 실천적 원리로 현재화하는 생명운동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촉발된 에너지 및 식량자원화 위기,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공동체의식 붕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 인내천이라는 종교한 정신은 포항 비전과 브랜드 가치를 높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